안녕하십니까. 양찬입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이죠. 오늘 첫 수업은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77페이지입니다. 소멸시효죠. 일단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해요. 자, 제척기간과 구별해봐야 되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건 단순한 겁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일단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자, 279페이지입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요. 이게 기산점이죠. 근데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권리의 법정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면 뭐 행사할 수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제척기간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죠. 근데 제척기간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중단 정지라는 제도는 소멸시효에 있는 제도고 제척기간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거나 정지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요. 자, 280페이지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소송상에 주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고려하지 않고요. 제척기간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척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데 반해서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포기해가지고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포기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포기 제도가 없다라는 거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요건해가지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채권과 용익물권 이외에 다른 권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281페이지 소유권과 물권적 증후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가 난 민법 규정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항변권, 형성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담보물권, 점유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281페이지 하단에 있는 6번이죠.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입니다.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증구권이기 때문에 10년에 소멸시효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 권리 행사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채권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281페이지죠.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283페이지입니다. 기산점이죠. 자,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고요. 불확정기한부 채권도 결국은 그 기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다면 제가 죽으면 그
기한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오시면 기한이익 상실의 약관이죠. 일단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지만 정지 특약을 하게 되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발생하는데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언제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겠죠. 286페이지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기간이 두 개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진행이 돼서 3년 지나게 되면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요.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따로 기억할 것은 287페이지 9번이죠. 부작위 채권은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건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 288페이지 기간이죠. 자,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입니다. 다만,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요. 자, 3년짜리인데,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죠? 첫째, 이자, 부양료, 급여 채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그 다음에, 생산자 및 수공업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이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년짜리는 뭐예요?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채권들은 1년이다. 그 다음에 노역인, 연예인의 채권도 1년이고요.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 채권도 몇 년이죠? 1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만 조심할 것은 이런 3년짜리나 1년짜리 같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도 판결 등으로 확정이 되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가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90페이지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 중단 사유가 완성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이죠? 10년인 거죠. 그러면 중단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청구. 그 다음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의 승인인 거죠. 청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쭉 나오는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타이틀 위주로 기억하세요. 자,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소멸시효 중단됩니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첫째, 재판상 청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왜요? 권리 행사니까. 293페이지, 파산 절차에 참가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출석들도 다 권리 행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다섯 번째 최고죠. 촉구, 최고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다만 최고한 후에 6개월 내에 재판 등을 청구해야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도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자, 296페이지 오시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돼요. 뭐가요? 소멸시효가. 그러면 언제 새롭게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느냐? 다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언제요? 권리 행사 가능한 때그 재판이 확정됐을 때요. 확정 판결이 난 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소멸시효의 정지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요. 그러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추가로 몇 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6개월 동안 행사할 수가 있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죠. 자,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정지사, 지금 제한 능력자인데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 아, 20년 너무 길구나. 15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직도 제한 능력자고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15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된 때부터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임된 때부터 또다시 몇 개월, 6개월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들이 새롭게 취임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또 부부간의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해세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이요. 또 상속재산이죠. 만약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인이 없다면 그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상속인이 정해지거나 관리인이 정해진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이죠. 그 다음에 1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뭐죠? 천재 기타 사변입니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고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1개월 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법률 효과죠. 자, 일단 우리가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하게 되는데,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한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02페이지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하게 되고요. 또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도 소멸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 소멸시효 이게 폭인데, 자,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은 완성이 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04페이지 오시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러한 소멸시효 행사가 권리 남용으로 평가된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민법 총칙 끝났고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물권법으로 가는 거죠. 자, 306페이지입니다. 물권의 의의죠. 자,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다. 항상 무엇과 함께 비교합니까? 채권입니다. 채권은 뭔가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 거죠. 자, 물권의 특질이에요. 자, 물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게 되고요. 배타적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물건에 동일한 종류의 물건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배타적 지배, 배타성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게 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인정이 되고요. 또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물권자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누구를 통해서 행사할 필요 없이 직접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권리 양도성.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죠. 따라서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양도성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물권의 객체. 아, 물권이죠. 원칙적으로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뭐냐? 아,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여객.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의 객체는 물권이고, 사람은 물권의 객체가 될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의하실 것은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질권 해가지고 동산질권도 있고 권리질권도 있어요. 따라서 질권의 객체는 뭐예요? 권리일 수 있는 거죠. 또 저당권의 객체도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객체로 하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그 객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다. 사람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309페이지 오시면 물권 법정주의죠. 자,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하게 된다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인데, 이런 물권 법정주의가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권의 종류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등기제도를 운용할 수 없어요. 그 등기부에다가 수백 개, 수천 개의 물권을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물권 법정주의고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죠.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 등기제도의 운용을 위해서 물권 법정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 310페이지 오시면 조심할 게 있죠. 물권 법정주의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하는 주의예요. 그럼 이 법이 뭐냐? 법률과 관습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하고 내용을 정합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요.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311페이지입니다. 아, 물권의 종류죠. 자,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나뉘는 거죠. 소유권은 뭐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요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제한물권이라고 하고, 사용, 수익, 말할 수 있는 제한물권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또 처분만 할수 있는 제한물권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하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312표 주시면 관습법상 물권이죠.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의 종류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뭐냐?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313페이지 물권의 효력이죠.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열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원칙은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정해지는데,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적 충구권이죠. 자, 일단 의의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구권을 우리가 물권적 충구권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어떠한 충구권이 물권적 충구권인지 채권 청구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이고요.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 청구권이죠. 그다음에 채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원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원리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 침해자.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 않고요. 점유자라면 직간접 점유를 불문하게 되는데, 다만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가 아닌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침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정리해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야 되는데요.